서산시의회가 생태계 교란생물 확산 방지를 위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서산시의회는 29일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장갑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생태계 교란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조례안에는 생태계 보전을 위한 기본기획 수립과 생태계 교란생물에 대한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전국에서 어류와 포유류 등 생태계 교란 동물을 포함한 관리 조례를 만든 것은 서산의 처음입니다. 서산에는 돼지풀과 가시박, 배스와 블루기를 포함해 10여종의 생태계 교란 생물이 서식하고 있습니다.